네, 처음 한 달 동안은 이자를 받지 않는다는 대출 광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인 것 같지만 덥석 물어서는 안 되는 위험한 미끼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경제 돋보기에서 김용태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최근 화제가 됐던 만화 30일 무이자의 진실입니다. 무이자든 아니든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으면 그 사실만으로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결국 은행 대출은 못 받고 대부업체만 계속 찾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문제 매체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소개를 받고 연락을 주신 거라면 저희가 확인 후에 30일 이자 면제가 적용 가능하신 거고요. 최근엔 대놓고 광고하진 않습니다만 30일 무이자 대출은 여전히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이 대출 받은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올해 상반기 4개 저축은행과 3개 대부업체에서 30일 무이자 대출은 모두 4만 4천 건 이루어졌습니다. 한 건당 평균 500만 원씩 빌렸습니다. 돈 급한데 무이자라니까 잠깐만 쓰려고 했겠죠? 하지만 이 가운데 30일 안에 갚은 경우는 단 6%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94%는 고금리에 내몰렸습니다. 무이자 기간이 지나자 금리가 적어도 25%, 많게는 35%까지 뛰었습니다. 원리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돈 갚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겠죠. 신용등급 당연히 추락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등급 1등급인 사람이 대부업체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경우에 평균 3.7등급이 하락해서 4, 5등급까지 떨어집니다. 신용등급 떨어지면 대출금리도 올라가고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대출 받을 만한 급한 사정들이 다 있겠지만 세상에 공짜 없다라는 말을 돈 빌릴 때는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SBS 김용태입니다.